달리던 시내버스 뒤편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. 놀란 승객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. 지난 8월에 발생한 버스 타이어 폭발 사고. 원인은 재생 타이어였습니다. 재생 타이어는 다 쓴 타이어에 고무를 덧대 만든 재활용품을 말합니다. 이 같은 재생 타이어는 압력과 열에 약해 새 타이어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집니다. 하지만 버스 회사는 운행비 절감 차원에서 새 타이어의 절반 가격인 재생 타이어를 관행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. 현행법에 따라 브레이크의 제동 기능과 관련이 없는 뒷바퀴에는 재생 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문제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7건의 버스 타이어 폭발 사고 모두 버스 뒷바퀴의 재생 타이어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. 서울시의 시내버스 중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는 버스는 전체의 98% 이상을 차지합니다.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서울 시내버스의 재생 타이어 사용률이 높은 편입니다. 뒷바퀴의 재생 타이어 사용이 문제가 되자 서울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.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시내버스의 재생 타이어를 새 타이어로 교체하기로 한 겁니다. 재생 타이어 사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대체해서 신생 타이어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. 서울시는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. 현 그 시스템상 이 재생 타이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을 좀 투자하더라도 대중교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바람직한 조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. 서울시의 재생 타이어 교체 사업, 시민들의 보다 나은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TBS 김담입니다.